냄새 거부 마시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말 많이들 힘드시죠?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 시기지만 특히나 문화체육 관광업계는 말 그대로 사상 최악의 시간을 그저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화체육 관광 분야는 우리 국민의 행복, 건강과 정말 밀접한 분야인 만큼 정말 안타깝다고도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코로나19에 맞서서 정말 악정고투의 시간을 보낸 분인 만큼 오늘 하실 말씀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관님께서 이임하신 지 벌써 이제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바로 중앙대학교 교단으로 복직을 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거, 그 일이 주업이 좀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신경을 쓰고요.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 또 방송 드라마, 이걸 이제 밤새워서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또 손주도 가서 이렇게 직접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어린이 학교에서 그다음에 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못 읽었던 책도 읽고 뭐 그다음에 그동안 못 만나 뵀던 분들 같이 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준 백수인데 네. 이거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생각보다는 그 굉장히 바쁘네요 보니까.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정말 여유롭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지금 누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우리 장관님께서는 문체부 안팎글로 참 많은 이렇게 찬사를 받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문화 산업 쪽에서 네. 발전과 변화를 일으키셨고 또한 현장 행보에 있어서도 정말 앞서 나가셨고 뭐 이런 뭐 조직 안정도 꾀하셨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내셨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임하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역시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 관광 체육 이 현장을 꽃피울 수 없었던 게 제일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9년도에 4월에 그 취임을 했었는데 2019년도만 해도 문화예술 쪽도 그렇고 뭐 잘 아시다시피 영화 쪽이든 그다음에 K-POP 쪽이든 뭐 게임이든 여러 분야가 굉장히 이제 성장을 했었고 네네. 또 체육 마찬가지고 관광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75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모았어요. 잔뜩 이제 2020년을 기대하면서 했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또 1월 말에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 분야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가 큰 맞아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피해를 이제 막는 데 주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정말 훨씬 더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제일 아쉽고요. 더더군다나 아직까지 이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또 학교로 돌아오게 돼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이 사회가 변할 것이고 또 다른 감염병들이 돌 수 있고 뭐 이런 좀 불편한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제 문화, 체육, 관광 이 분야가 코로나19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선 코로나 자체가 아마 올해 내에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권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만 코로나 극복이 됐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세계 다른 나라들도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는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올해를 지나서 내년부터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제 과거로 회복은 사실 예. 어렵다. 그러니까 비대면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 무대, 이른바 오프라인상에 있어서 문화예술 활동,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이제 비대면, 온라인상에 또 디지털상에 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그것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야 되느냐, 그걸 이미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지만은 올해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체육도 마찬가지고, 또 관광도 어차피 올해는 이제 국내 관광 위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제 밀고 당기고 아마 해가면서 버텨내야 될 거고, 이제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는 그 대신에 나가는 우리 관광객들도 이제 좀 많아질 거고,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른바 보복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그런 것을 고려하면은 사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 분야가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그 업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예.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생존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든 생존해 나가도록 이 우리 현장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부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앞으로가 좀 암울할 것 같지만 잘만 대비를 한다면 사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들이 마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도 문화산업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이 한류가 정말 그냥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도 있지만 영화 기생충에 이어서 이제 네. 미나리까지도 정말 엄청난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나라의 이 한류 정말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한류 문화산업은 굉장히 이 발전 전망이 저는 밝다, 매우 밝다, 이렇게 저는 그 의견을 합니다. 예, 한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제 1990년대 말, 이른바 97년도부터 우리가 보통 한류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한류는 5년, 10년 후면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예,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네. 그러나 끊임없이 한류는 지금 발전을 해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그것의 이제 실체가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콘텐츠 산업인데, 그거는 문화자원을 가지고 우리 이제 어떻게 창작력을 발휘를 하고, 또 거기다가 기술, 특히 이제 IC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른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이른바 한류고 문화 상품인데 우리는 창작력이나 이 기획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고요. 기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전도가 밝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산업이 지금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 아마 제가 질문하면 잘 모르실 것 같고요. 네네. 한 2조 3천억 정도, 3천억에서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아, 달러. 예, 그러니까 예. 한 2,700조, 800조 예. 정도가 예. 되거든요. 이제 내년이면 벌써 3천조를 넘어갈 거예요. 예. 이런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매출 규모가 125조, 재작년에, 아직 작년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만 해도 벌써 100억 불이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7위 정도 해당이 되는데 저는 10년 안에 세계 다섯 번째 안에는 분명히 들어간다.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 탄탄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저는 기술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색이 강한 부분들이 더 인기를 끄는 건데 우리 문화 자체가 어떤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제 원천인 이른바 소스라고 그러죠. 예, 그 예. 문화 자원도 우리가 풍부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는 자기 문화와 자원만 가지고 문화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디즈니가 다른 나라의 문화 자원들을 가지고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화 자원 더하기 지금 광주의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해서 문화의 전당에서 아시아의 여러 문화 자원들을 좀 모으고 있잖아요. 자료를 예를 들자면 그럼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저는 문화 자료들이 우리의 문화 상품의 저는 저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것이든지 간에 당연히 우리나라 게 제일 많지만 예, 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획해서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세계 최첨단의 기술과 접목을 시키느냐,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말 최고의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 이제 요 콘텐츠 산업 세계 시장에서의 성패의 관건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창의력과 요 기술력, 예. 이걸 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런 문화 상품이 나왔을 때 결국 한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세계 여러 나라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이제 세계 문화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 한류가 어떤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게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또 문화 산업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예, 예.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가 이만큼 올라간 것은 물론 현장의 수고로움도 있지만은 저희가 1990년대부터 문화 산업에 지원한 정부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을 많이 배워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결국은 이제는 저는 세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첫째는 예. 이 한류 이걸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K-POP이나 방송 드라마 네네. 또는 게임, 네. 영화도 좋습니다. 음음. 이런 쪽으로 대중문화 쪽에서 주로 선도를 해가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문학, 그다음에 우리 전통예술, 우리 국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패션, 그다음에 음식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한류의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근데 이미 사실 그런 효과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하고 같아요. 있죠.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신한류란 이름으로 지금 그쵸,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정말로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 우리 문화의 여러 다양한 것들이 세계에 퍼지도록 해줘야 되는 것. 네. 두 번째는 보통 이제 한류는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류 상품이 100달러가 수출이 되면. 일반 소비재 제품들, 우리 저 공산품들 이게 248달러, 약 2.5배의 끌어가는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구조가 나오죠? 화장품, 예. 한국 화장품, 이 품질도 좋은 거지만 예. 방송 드라마나 영화나 이걸 통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기가 많잖아요. 예, 예. 한국 음식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 패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프랑스다, 이탈리아다 그러면은 마치 이제 그 문화적 브랜드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수출 제품들도 품질이 좋을 거다 하는 것처럼 예. 그런 측면에서 한류를 이 일반 요 제품들하고 또 수출품들하고 연계시키는 작업.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 것들이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90%가 한류 영향으로 지금 오잖아요. 맞아요. 뭐 드라마 보고 예. 그냥 K-POP 듣다가. 예, 그래요. 맞아요. 예.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 무슨 토플을 봐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는데 1년에 한국어 자격 검정 시험 보는 사람이 35만 명입니다. 예.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한류 문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법도 여러 제품들, 그다음에 교육에도 그러는 거고 또 K-방역 하듯이 다른 우리 의료품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과 연계시켜서 외국으로 보내는 작업들 그것을 연관 산업과의 네. 우리가 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한 정부 지원 정책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류 이제 지원 협의회 같은 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이제 차관들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문화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각 부처에서 이 한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서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문화원들 많이 나가 있죠. 예, 예. 관광사 지사도 나가 있고요. 또 코트라도 나가 있고 세종학당도 나가 있고 이제는 이른바 문화 우리 한류의 거점이 되는 거 플랫폼이 되는 이것들을 더 많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한류를 지원하는 정책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장관님은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네, 인식을 가지고 게임 산업 발전 변화를 위해서 많이 좀 애쓰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임하실 때 게임 업계가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우려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게임 산업 하면 중독, 폭력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네. 우리 장관님께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우호적으로 네. 정책을 펴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 세상이 게임이죠. 예. 그렇지 예. 않은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네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토닥토닥 되는 게 다 지금 게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네, 거기서 보는 뉴스도 그렇고 거기서 보는 스포츠를 예. 보는 것도 있고 저는 다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게임이라는 게 놀이니까 네네네. 사실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오락 프로그램들도 보고 교양 프로그램도 다 보고 그렇잖아요. 예. 흔히 이제 국민들이 게임 하면은 마치 중독이라는 문제 네. 또는 사행 이런 문제하고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행은 이른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다 있는 것이죠.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고 있고 중독되는 거고 맞아요. 그 몸에도 안 좋고 심신이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TV 또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인데 사실 그거는 게임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행성에 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게임만 사행성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마장 하면은 그것도 사행적인 요소가 있죠. 이른바 이제 이렇게 투기적인 그렇죠. 우리 배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도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행적인 게 아니고 놀이로서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대다수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우리의 심신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여유롭게 만드는 거고 또 이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고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육성을 예. 시킨다면 건전하게 육성을 좋다. 시킨다면 당연히 그런 거고 네. 그 전제 조건이 없이라도 저는 게임은 좋은 거다. 다만 뭐든지 중독이 되고 과몰이 되는 것은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하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 네,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시피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게임 가서 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자꾸 그거 안 해보시고 그러시는데 게임 해보시면 대부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게임을 좀 즐겨 하셨었어요? 이거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게임 산업도 예. 다른 우리 문화 콘텐츠처럼 예. 그렇게 한류로 네. 또 산업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런 관점에서도 그럼 좋게 보시는 저는 거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미 게임인 것이고 앞으로 더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고 5세대, 6세대 뭐 통신시대들이 오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은 요 스마트폰이 되든 요 디지털 기기 안에서 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일반 이렇게 저 얼굴을 맞대고 또는 오감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사는 것을 이른바 이제 제1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디지털을 가지고 하는 세상은 제2의 세상, 제3의 세상, 가상이지만 현실 같은 세상이 되거든요. 요즘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네, 것처럼.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앞으로 이미 저는 게임은 그래서 이미 이 시대의 문화가 돼버렸고 앞으로도 게임 문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게임이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좋은 콘텐츠를 가질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을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과몰이 되면 안 좋기 때문에 예, 예. 절제하는 아마 그런 교육은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 네네. 그러나 게임은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장관님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공직자에서 교육자로 네. 다시 공직자로 오셨다가 다시 이제 교육자로 가셨어요. 네. 이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제 지금의 장관님이 이제 후학 양성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자평을 네. 그리고 앞으로 아 이제 이런 걸 해보고 싶어라는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정책을 장관으로 왔을 때도 취임사수도 얘기했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급이잖아요. 이런 거. 그것은 현장에 있는 수요에 맞춰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현재 있는 현장, 문화예술 또는 관광, 체육이든 이런 현장의 목소리, 수요를 그걸 대응해 주지 못하는 의미 같고 그 다음에 또 미래의 것도 예측해서 그걸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공급이 정책으로서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책은 현장에 바탕을 둬야 된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항목이 이제 문화 정책과 예술 경영이거든요.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예술 경영, 이른바 예술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것을 또 유통시키고 일반 사람들에게 즐겁게 또 보이도록 하느냐. 이것도 현장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또 공직 또 정책 현장에 있었고 또 아무래도 예술 경영 또 현장에서도 CEO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론하고 접목해서 훨씬 더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적어도 우리는 응용학문을 요 우리 분야는 문화정책이든 예술경영이든지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현장의 경험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앞으로는 뭐 학교, 대학교 선생이니까요. 네. 역시 뭐 잘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크게 제가 이뤄놓은 것은 없지만 그나마 이 분야에서 이제 축적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사회에다 돌려주는 것이 제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일부는 기획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현장에 가서 저는 또 지극히 작은 재능이라면 재능 네. 예, 그거를 쏟아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참 기대되는 장관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네. 아,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힘듭니다. 아, 그나마 저희 나라는 이제 방역과 또 이 생활 또 경제를 함께 병행하면서 그런대로 굉장히 저는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얼마나 사실 고생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또 그러면서도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문화 또 체육 관광 이 분야에서 또 일을 하고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이 들고 때로는 정말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문화예술 또 체육 이런 그 좋은 지금 작품들이 이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많이 지금 저 세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또 싼 값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신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예술계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과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계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관님 이제 교육자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멋진 교수로서 제2, 제3의 박양우를 또 육성을 하셔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좀 등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